자 이제 1시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여러분들 이제 275 페이지 자 등기 실행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제 요거 위치는 조사해서 우리 이제 부적법하면 29조의 어느 하나 사유 1호에서 11호 어느 하나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각하 결정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자 수리해서 이제 등기 기록을 하죠 이제 요 위치입니다 등기 기록하는 거자 이제 보시면 표제부의 기록상 나와있고 교재 넘겨 보시면 277 페이지 도표가 있고 하단에 갑골구의 기록상 이렇게 나와 있고 교재 넘겨 보십시오 278 페이지 자 이제 거기에서는 독립된 주제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등기 일반론을 갖다 이제 거기다 쓰는 건데 등기란 기록을 표재부, 갑구, 을구에 이제 전산 기록하는 행위를 등기라고 한다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표재부에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을구에 기록 작업하면 된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 거기 있는 내용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78페이지에 보시면은 등기 완료 후 절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자, 이거죠. 등기 기록을 하면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등기 기록을 하면은 뭐 하여야 등기가 맞춰진다. 등기간에 식별 보호를 기록하면 맞춰지는 겁니다. 그 식별 보호를 기록하는 행위를 마친다 이렇게 이제 해령법에 사용하고 또는 완료다 범위로 이렇게 사용하고 또는 필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세 가지 용어를 지금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세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친다, 완료한다, 필 끝난다. 세 가지 용어를 법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자, 기록하고 나면 마치는 행위, 완료하는 행위, 빌 끝마치는 행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등기관이 식별 부호라는 걸 식별 부호라는 걸기록하면 등기가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맞춰지고 나서, 등기 맞춰지고 나서의 얘기니까 등기 맞춰지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면 이래면 이제 등기가 마쳐졌죠. 등기 마쳐지고 나서니까 이제 법률 용어 이렇게 나오겠죠. 등기 마친 후 완료. 후. 자, 이제 등기 완료 후 절차는 등기관의 식별 부호를 기록하면은 마쳐진다. 완료가 된다. 등기 끝난다. 자, 해야 될 이제 등기관의 업무는 자, 첫 번째 어떤 업무가 있냐면 등기 필 정보라는 걸 작성해요. 등기 필 정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등기 완료 사실 통지 완료 사실. 자, 세 번째는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네 번째는 과세 자료 송부 자 등기 업무 끝마치고 나서 이제 등기관이 해야 될제 업무 내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해서 내주는 거, 등기 완료 사실 통지해 주는 거, 소유권 변경 사실 알려 주는 거. 과세 자료 보내주는 거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요곳서부터 볼게요. 어, 등기필 정보라는 게 무엇이냐? 자 등기필 정보라는 건 이제 무엇이냐면은 자 이걸 여러분들이 매치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는 자 예전에 집 문서 이렇게도 불렀고 또는 땅 문서 이렇게도 불렀어요. 예전 분들은 자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도 불렀죠. 어, 권리증인데. 이렇게도 이제 예전에 용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은 이런 용어를 사용했죠 등기 필증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다 법률 용어입니다 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법률 용어가 아닌 예전에 사용하는 법률 용어 예전 분들은 이제 토지 문서 토지 문서 집 문서 이렇게도 사용했고 그게 이제 좀 지나서는 권리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게 좀더 지나서는 등기 필증이라는 용어상에 그러면 예전에 사용했던 법률 용어들을 갖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현행법에는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등기필 정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등기 끝마치고 나면 등기필 정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 준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 집문서 권리증은 재산 등기한 사람한테 내주겠지 뭐 그럼 누구한테 내주느냐 등기 권리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에게 내주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라는 건 새로, 새로의 재산 등기 난 사람이 등기 권리자이지 뭐. 그러면 등기 필 정보 작성하는 문제가 지금 뭐 난이도는 크게 없으니까 딱한번 출제됐는데 언제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해 주느냐 그 대상을 갖다 시험에서 물었습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는 것은 등기권리자에게 자 무슨 등기했을 때 내주냐 이거 형아펜으로 여러분 쳐 보시면 돼요 자 거기 278페이지 보시면 01 등기필 정보에 통지해 놓고 양가로 일 등기필 정보에 작성 보이십니까 잔제 읽어볼게요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권리자에게 형광펜 통치해야 된다. 자, 해 놓고 동그라미 1, 2, 3 있죠? 그걸 시험에서 한번 출제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1. 부동산 등기법 3조 기타 법령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형광펜 규정하고 있는 보존 형광펜, 설정 형광펜, 이전 형광펜 권리에 대한 보존 등기, 권리에 대한 설정 등기,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 끝마쳤을 때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 작성하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볼까요?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대상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 했을 때 대상. 두 번째 설정 등기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금 맞췄을 때 나오는 게 설정 등기죠. 그 다음에 권리자 이름 바꾸는 게 이전 등기죠. 세 가지 등기금 맞췄을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권리일의 권리에 설정,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형광펜 치셔야죠. 가 등기. 3번 권리자 형광펜 추가 형광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경정 변경 등기했을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해서 통지해 줍니다. 자, 됐고요. 그 대상 한번 알아두시고 교재 이제 280페이지 넘겨 보시면 자, 이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등기 완료 사실을 갖다가 통지해 주는 건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났습니다. 예전엔 많이 났었는데, 지금 5년 기준은 출제가 되질 않았는데, 자, 등기 완료 사실 통지는 언제 통지해 주느냐 하면은 권리자가, 권리자가 등기 난 사실을 알지 못할 때 통지하는 겁니다. 권리자가 등기난 사실을 알지 못할 때 통지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건물이 있고 건물을 갖다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했는데 자, 이 갑의 건물을 갖다가 자, 을이라는 사람이 법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 가압류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지면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고 그러면 가이 등기 안돼 있는 건물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가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 실행하고 이번에 법원에서 들어온 가압류 등기를 등기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끝마쳤을 때는 건물주 갑은 등기필 정보를 갖다 작성해 주지를 아니합니다. 권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을 때는 건물주 법에게 보존 등기란 사실을 갖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등기 완료 사실 통지 이렇게 부릅니다. 신청으로 보존 등기했으면은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서 가백에 나갈 텐데 이번에는 미등기 건물에 가미등기촉탁이 들어왔고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을 때는 건물주 가백에 절대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서 나가지로 아니하니까 보존 등기 끝마친 사실을 갖다 통지해주 도록돼 있습니다 시험에 났던 게 이제 이거고 또 하나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소유권이 갑 앞으로 보존등기 등기 되어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 갑의 건물에 갑의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 을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갖다 매수인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을 갖다가 을이 병에게 전매해 버리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하는 걸 갑과 을이 등기소에 들어가서 권리자와 의무자가 신청하여 등기가 됐다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필 정보 작성의 대상으로서 등기를 해주면 을 앞으로 등기필 정보라는 걸 작성해서 내줄 텐데 을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요 등기를 갖다가 갑과 등기의무자와 을로부터 전매해서 산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요 등기를 신청한다는 겁니다. 이걸 채권자 대위 이렇게 부르죠. 자,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때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났다는 등기필 정보에 대상이 되지만 권리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여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서 등기됐을 때는 을 앞으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서 나가지를 아니 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됐다는 등기 완료 사실 통지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 나왔던 건 이제 이 정도. 첫 번째 사례하고 두 번째 사례. 예, 이 정도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가죠.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하는 거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교재 283페이지.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 요거는 자 누구한테 통지하는 거냐면 대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청장 소관청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소관청에게 이제 통지하는 건데 자 소관청에게 왜 통지하느냐 면은 등기부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니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청장이 소관청이죠. 그럼 등기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변경을 기준으로 시, 군, 구청장이 대장에 대장에 소유자 정리하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대장에 소유자 정리하라고 그러면 대장 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무슨 등기인지가 시험에서 나겠죠. 자, 그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소유권 말소 등기, 소유권 말소, 회복 등기, 소유권자의 주소 고치는 소유권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가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등기 마친 후, 등기 마친 후.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을 대장소관청에 통지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면은 자 이런 것들이죠. 소유권 가등기한 때는 소유권 변경 사실이 아니니까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게 시험에 나섰죠. 소유권 감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은 소유권에 관한 변경 사실이 아니므로 소유권 처분 제한에 관한 사실이기 때문에 통제 대상이 아니다. 예,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거고. 과세자료 송부 세무서에 보내주는 건뭐 시험에서 대상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됐고요. 자 이제 284 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자 모든 등기에 적용되는 등기 절차 개시 쪽 측면하고, 그 다음에 자 등기 이루어지는 절차 측면을 모든 등기에 공통 원리 총론 쪽을 이제 들어갔으면은 자 이제 교재 241페이지 284페이지 보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 등기 절차 총론 얘기를 개별 등기로 이제 나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개별 등기하는 과정을 배우는데. 고그 사장에 나와 있는 개별 등기가 각종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가볼게요. 각종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자, 이제 우리 이제 등기라는 것은 이제 어디에 등기하는 거냐면은 등기기록이 표제부라는 데다 등기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갑구라는 데다 등기 기록을 하고 을구라는 데다 등기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제부 갑구 을구에 자, 등기 기록하는 행위를 갖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개별 권리에 관한 4장에 이제 나와 있는 각종 등기는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입니다. 그러면 각종 권리 관한 등기 절차는 자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게 있습니다. 자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 중자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가진 권리 이름을 소유권 이렇게 부른다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등기하는 걸 처음 배울 겁니다. 소유권 보존.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디에 다 등기기록을 하는 것이다? 갑구에. 그러면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 표시를 갖다가 갑구에 같이 해 줘야겠죠. 부동산 표시. 그럼 부동산 표시를 갖다가 표제부에 등기하고 그 토지 건물에 대한 최초 소유권을 소유권 보존이라고 갑구에 이렇게 이제 등기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첫 번째 이제 배울 사장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두 번째 토지 건물 소유권이 자 소유권자 아닌 사람에게로 소유권 명의 바꿔나가는 등기를 배우셔야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각종 권리 관한 등기 이제 두 번째 배우셔야 될게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원인을 갖다가 자 이제 이렇게 민법에서 구분을 하죠.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느냐,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느냐. 자, 그러면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이전시킬 때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사유가 요런 사유들이 있죠.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다든지, 그다음에 교환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다든지, 그다음에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것들. 그다음에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을 이제 이전해 주는 사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어, 토지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습니다. 상속받아서 소유권 을 이전해 주는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살아생전에 유언을 했는데 유언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유언자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서 수증자가 사망한 유언자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이전 등기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유증이다 이렇게 읽었고, 자그 다음에 토지 건물 갖다가 무권리자가 무권리자로부터 토지 건물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말소해서가 아니고 이전 등기 방법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인을 등기 예규에서 만들어놓는 걸 진정명이 회복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갖다가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보존등기 돼 있는 토지를 갖다 수용해 올 때는 그 보존등기를 갖다 말소해서 등기기록을 폐쇄해 갖고 새로 보존등기를 안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방법으로 수용에 따른 사업자가 등기를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 배워야 될게또 엄청 많으네. 자. 개별적으로 그 원인을 기준으로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전는게 교환에 따라 소유권이 전는게 매매에 따라 소유권이 전는게 상속받아서 소유권이 전는게 유증을 받아서 소유권이 전는게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이 전는게 수용으로 소유권이 전는게 이거 말고도 소유권이 전는게 하는 사유는 많은데 시험에 중개사 시험 안에서만 나오는 최소한의.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유만을 갖다 제가 열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유로 이제 시험에서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법에서, 어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같이 신청 안 하면 등기 안 받아줘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 사유로. 각하할 거야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법률 용어로 동시 신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같이 시키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배울 때 당연히 같이 신청해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름은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동시 신청해야 등기를 가능하도록 법에 강제해놓은 사유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지요. 환매 특약의 등기라는 거하고 신탁 등기 이렇게 그럼 환매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반드시 같이 신청을 해야 등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 반드시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에서 환매특약 등기는 시험의 비율을 출제 비율 가능성은 제로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이상 시험에 출제 안 되는데 문제는 아이 신탁 등기형 참 내용 어려운데 매년 매년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하면 단한 해도 빠지지 아니하고 출제한 게요 신탁등기파트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동시 신청 얘기인 제 여러분들이 접근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갖다 등기하는 거, 소유권 취득 사실 등기하는 거, 보존등기 이전 등기 이걸 이제 배울 거면 아 우리 을구 쪽에 재산 각종 권리니까 이제 갑구 쪽에 재산권 등기 취득 방법 등기 배웠으면 을구 쪽에 재산권 취득 방법 등기 배워 볼까요 자 을구 쪽에 이제 재산권 등기하는 건자이런게 있죠 용익권 자세 번째 용익권 취득하는 방법을 이제 등기하는 걸 이제 배웁니다. 용익권 이제 취득하는 거 등교하는 건자 요런 걸 이제 배우죠. 용익권은 지상권이라는 거, 용익권이야. 지역권이라는 것도 용익권이구요. 전세권도 용익권이구요. 임차권도 용익권이구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창설시켜주는 용의권 등기를 법률용으로 설정 등기, 이렇게 부르지요. 요 설정 등기를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중 어디에다 등기하느냐 등기 기록 을구 쪽에 등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3번의 등기는 이제 우리 갑구 쪽에 등기하는 거 끝났으니까 소유자가 사용수익권능을 주는 행위니까 을구 쪽에 이제 등기하는 걸 방법을 배우는 게용익권 등기 4가지가 네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어 처분권능을 갖다 주는 등기가 있습니다. 그걸 담보권 등기. 담보권 등기가 이제 민법에 이제 법정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그세 가지 담보권에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등기할 수 없는 권리고 질권은 동산만을 담보로 잡으니까 등기할 수 없는 권리고, 그러면 담보권 민법에 정해진 법정 담보권 중에서는 저당권이라는 담보권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당권에 딸려 있는 채권을 갖다가 등기하, 채권을 담보로 잡는 것을 갖다가 법률용어로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사장 파트에 나오는 개별 등기가 좀 배워야 될게자 전부 다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자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또 만만한 얘기가 아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교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가는 거 유증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가는 거 증정 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개별 사유들을 또다 시험해서 다 출제를 하고 자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신청하도록 법에서 강제해 놓은 거예요. 환매 특약 등기하고 신탁 등기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요걸 배우고 나면 이제 을구 쪽에 개별 각종 권리 등기하러 가볼까요? 용의권 등기하러 가는 거 지상권 등기하러 가는 거 지역권 등기하러 가는 거 전세권 등기하러 가는 거 임차권 등기하러 가는 걸 법률 용어 설정 등기 이렇게 부르고 자그 다음에 담보권 설정하는 건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저당권에 딸려있는 채권을 담보 설정하는 게두 가지가 있죠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 사장에서 배워야 될 등기만 하더라도 민법 40문제 시험 범위보다 넓습니다. 진짜 환장하는 얘기죠. 사장에서 배워야 될 등기만 해도 시험 범위 자체에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분량이 민법 40문제 분량보다 시험 범위가 더 넓다니까요. 이걸 갖다 전체를 등기법 12문제 내니까 여러분들이 공시법령을 2차에서 가장 어려워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전략은 딱 제가 네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법 네 문제 맞추면 합격해요, 네 문제. 음. 자, 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무슨 등기서부터 가느냐, 소유권 보존등기서부터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284페이지, 소유권 보존등기. 자, 의, 보십시오. 소유권 보존등기란, 아직 등기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등기다 자 이제 두 가지 꼭 잡으시면 되겠죠 부동산 표시 어디에다 표제부에 소유권 보존을 어디에 갑구에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에 의해서 무엇과 무엇이 개설이 된다 등기기록 표제부와 갑구와 개설이 된다 꼭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정리하실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하게 되면 민법의 측면을 갖다 등기법 아주 실무 얘기는 두째 문제로 민법 기초 공부를 하고 들어왔느냐를 시험에서 묻습니다. 일물 일권주의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 들어갑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제 개념 정도 이해하셔야겠고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개념 이해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제 우리 등기절차 총론에서 배웠죠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 등기 개시를 시험 문제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 자이 등기 개시와 이제 등기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같이 공부하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측면 들어갑니다. 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야? 측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민법의 기초 개념을 학습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를 시험해서 출제하는 파트입니다. 자, 이제 가점 여기서 출제하는 내용들. 소유권 보존등기, 첫 번째, 이제 꼭 기억하실 게 소유권 보존등기가 민법 180 등기 하여야 물권 변동이, 변동이 일어나는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지, 즉그 얘기냐면은 물권 변동과 등기의 관계를 갖다가 시험에서 첫 번째 난이도 하하하 출제될 일은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물권 변동이 등기하여야 일어나는지, 보존등기 없이도 일어나는지,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건물 최초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유죠. 그럼 따라서 보존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지, 등기하여야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소유권 보존등기는 민법 187조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보존등기 하여야 취득한다 하면 X. 보존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단, 보존등기 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존등기 하러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보존등기 개념. 두 번째, 이제 민법원리 알아야 될. 여기서부터는 이제 민법의 기초원리지만 등기법에서도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일물일권주의 원리 아는지. 일물일권주의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을 앞으로, 또갑 앞으로 상관없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보존 등기되어 있는 갑과 동일한 사람으로 앞으로 들어와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또 들어와도 상관없고, 그러면 동일한 하나의 토지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토지에 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 동일인 명의로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등기 신청이 들어온다면 자, 요거는 일물 일권주의 반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 아까도 했습니다. 절차 총론에서 29조 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당하여 각하 처리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고 자, 세 번째 토지 자, 하나의 토지가 있으면은 이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를 갖다가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공유다 이렇게 부르죠. 정말 많이 출제했죠. 자 여기서 부터 등기법의 실무 쪽과 가까운 이제 민법의 측면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갑의 토지가 최초 소유자가 공유관계라면 공유자 중이 갑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이 본인의 지분을 갖다 이렇게 등기해 달라고 보존 등기해 달라고 등기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갑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당하여 각하 처리 된다는 거 이건 세 번이나 독립적으로 난 시험 질문입니다 등기법 안에서 자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가 공유 토지라면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만 보존 등기 못한다면 그 다음을 또 묻겠죠 그럼 갑이 을이라는 사람의 지분과 같이 전원의 지분을 보존 등기 신청한다는 겁니다 전원의 지분을 보존 등기 등기 신청하면 등기할 수가 있다. 이제 요 측면을 이제 접근하셔야겠고 그러면 크게 개념 측면에서 시험 문제 났던 것들이 민법의 측면인데 세가의 측면, 등기와 물건 변동관계 측면,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다음 에 미등기 토지 건물이 공유 관계일 때. 1인 지분만을 보존등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측면 세가지 측면 중에서 어느 하나로 출제되는데 가장 많이 출제하는 측면은 이 측면 두 번째하고 이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 민법의 기초지식은 뭐 거의 안날 겁니다 민법의 순수한 측면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를 자 등기개시하려면 자 우리 등기개시하려면 등기개시는 크게 배우셨죠. 등기 개시는 뭐나 뭐에 의에서 등기가 개시되느냐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개시된다 그러면 등기는 보존등기 똑같이 신청으로 보존등기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등기 절차 충론에서 등기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다면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보존등기는 최초 소유자가 등기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성질상 공동 신청의 원리가 적용될 수가 없고 단독 신청이 적용된다. 이거 시험에서 잘난다 그랬죠 그럼 따라서 소유권 보존능기 공동 신청 절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단독 신청 적용된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능기 잘못된 거 말소할 때도 당연히 보존능기가 단독 신청이듯이 소유권 보존능기 말소도 단독 신청이다. 꼭 정리하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존능기 신청이 있어야 보존능기 가능하는게 원칙인데.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할수 있는 게 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권 보존등기 사유를 묻는 문제가 중계에서 세번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또 이것도 꼭 접근을 하셔야겠고. 그러면 두 가지. 단독 신청,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 보존등기. 법률규정에서 신청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하는 사유 이렇게 두 가지를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갈게요. 단독으로 보존등기 신청하는 사유는 단독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보존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자, 여러분들 몇 번을 출제했는지 한번 볼게요. 별이 한 번입니다. 고전능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무려 아홉 번이나 독립적으로 출제했습니다. 아 중개사 공시법령의 그 넓은 민법 중개사 지금 등기법에. 한장 파트도 민법의 40문제보다 범위가 이 넓은 데에서 독립적으로 9문제 출제됐다면 출제 비율이 거의 이건 매년 난다 생각하시고 찍으시면 되,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 반드시 출제합니다. 어김없이. 거꾸로 올해 여러분들2 8회 대비한데 27, 26, 25, 24, 23, 22. 한 번도 안 빼놓고 출제를 한 주제입니다. 왜? 왜 이걸 출제하는 게 중요하느냐 면 등기의 시작은 최초 땅 건물 소유권이 처음 등기라는 게 보존등기기 때 최초의 등기기 이 때문에 이 최초의 등기를 시험해서그 넓은 주제 중에서 그렇게 출제원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왜? 보존등기 잘못 닿았다가는 그 다음서부터 전부 다 등기가 잘못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 요거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잘 출제합니다. 자, 이제 요거를 접근하기 전에 이쪽이요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규정은, 자, 거 단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전에 등기 절차 총론에서 등기 완료 사실 통제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안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여러분들 한번, 고 지문으로 형광펜 쳐드릴게요. 예. 그림까지 그려드리면서 해드렸는데, 안 들으신 분들이 있어. 자, 보시면, 자, 288페이지에 직권 보존등기, 하단에 O, 있죠?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건물 신축했는데 신축한 건물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서 하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면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고 법원에 촉탁 들어온 가압류 등기 실행합니다. 그걸 왜 총론에서 설명드렸느냐. 보존등기 직권으로 보존등기 됐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소유자에게 나가지를 아니하고 등기 완료 사실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걸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것도 단답으로 두 번이나 출제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때 직권보존등기 접근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게 교재 285페이지로 보시면 중단에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차 가볼게요. 양가로 1 단독 신청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형광펜, 최초 소유자 형광펜. 자, 그다음에 교재 넘겨보시면 286페이지 상단에 이 확정 판결 형광펜, 자기 소유권 증명하는 자 형광펜. 박스 밑으로 내려갈게요. 3. 수용 형광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형광펜. 자, 그 다음에 287페이지 4.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형광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형광펜. 그리고 가로를 꼭 형광펜 쳐주세요. 건물의 경우로 한정. 자, 이제 갑니다. 요거 보존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차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는 다 정리했으니까 자, 가 볼게요. 보존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차는 자, 첫 번째 대장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걸 증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걸 증명하는 자라는 뜻은 자 이거죠.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 한 필지 토지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 토지로 만들어지려면 우리 어떻게 한 필지 토지로 만들어지느냐? 요거를 자 토지 대장이라는 데다가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1 0번지 필지 토지이고 이 토지 최초 소유자 이름을 갑으로 이렇게 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갑을 갖다가 대장의 최초 소유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하면 등기세 10번지 필지 갑 앞으로 보전 등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지적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는 갑을 법률 용으로 우리 이렇게 배우셨죠. 지적에서도 시험 자주 나죠.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고,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조사해서, 조사해서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냐면, 지적소관청이. 지적에서 세번 났던 시험 문제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토지 대장의 최초 소유자를 갑으로 등록해 준다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서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하면 보존등기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시군구청장이 갑을 최초 소유자로 국가기관에서 조사해서 결정해 주었으니까, 그럼 이 대장 등본의 최초 소유자 갑 앞으로 보존등기를 등기소에서는 반드시 받아 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번째가지요 도지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갑이 보존등기를 안 하고 이 토지를 갖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을로 명의를 이전받았으면 을은. 토지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가 아니라 최초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전 등록을 받은 을은 대장상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승계 취득자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단대장상의 이전 등록받은 을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보존 등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느냐면. 갑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게 아니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땅을 을이 이전 받았을 때는 직접 승계 취득자 을 앞으로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예외에 있다는 거. 요까지가 이제 중개사의 시험 문제이고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 갈게요. 대장의 최초 소유자 10번지 필지 토지 대장의 최초 소유자 갑이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번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 갑을 상대로 갑을 상대로 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10번지 필지 땅이 내 땅이요 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법원에서는 병이 땅 소유자라고 승소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병의 지위를 판결에 의해 자기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판결에 의한 자기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가 되려면은 자, 첫 번째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 어, 판결의 종류는 묻지 않아. 확인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자, 두 번째 판결의 상대방이 누가 돼야 되는데 그걸 시험에서 묻습니다. 판결의 상대방은 자, 여기 나오죠. 소송 나오잖아요. 자, 최초 소유자.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갑이 판결문의 소송의 상대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판결문에 갑이 아닌 사람이 최초 소유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병은 판결에 의한 자기 소유권임을 증명한 자로서 절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실무로 얘기하면 지금 이거죠 자, 을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겼다는 승소 판결이 나오면 병을 절대 판결에 의한 자기 소유권임을 증명한 자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두 가지 측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 소송에. 토지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표시가 갑이라고 표시가 없는 때가 문제가 됩니다. 없는 때는 토지의 경우는 토지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왜그러냐 민법에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하기 때문에 무주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 땅이 주인없는 부동산이 아니고 병내 부동산이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의 상대방이 토지의 경우는 국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의 경우는 절대 국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전제가죠. 세 번째는 이 병이라는 가 토지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이 갑의 토지에 대하여 10번지 토지에 대하여 갑이 보존등기를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로서 갑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이라는 사람이 자 수용사업을 하는 사업자, 기업자입니다. 그러면 정이 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 10번지 필지 토지를 갖다가 지금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수용을 하면은 이 수용사업이 이루어진 때 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미등기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법에서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이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크게 세 가지죠. 대장의 최초 소유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 그 다음에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세 가지 경우가 보존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이고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시장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확인에 의하여, 확인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임을 증명하는 자는 누구냐면은 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라고 확인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확인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있냐면은 이거는 시험에서 이거만 묻습니다. 시장이 부동산 소유자라고 군수가 부동산 소유자라고 증명해주는 확인해 주는 서면은 뭐만 있냐? 건물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토지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소유자라고 확인해 주는 서면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없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확인에 의해서 네가 소유자라고 시장이 발급해 주는 군수가 발급해 주는 구청장이 발급해 주는 서면은 뭐에만 존재한다? 건물에만 존재하고 절대 토지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걸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네 가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첫 번째 1호 가 보면은 대장의 소유자라고 등록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갑두 번째 병이 갑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병 승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세 번째 대장의 최초 소유자 10 번지 대장의 최초 소유자 갑이 대장의 최초 소유자를 보존된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토지를 정이라는 기업자가 수용해 오면 이 정의 지위를 기업자로서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이게 토지가 아니고 건물이라면은 토지대장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이 되겠죠?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그 건축물대장 말고도 건물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건물 소유자라고 확인해준 자가 시장이 건물 소유자라고 확인해 준 서면을 들고 군수가 소유자라고 건물 소유자라고 확인해 준 서면을 들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단네 번째의 경우는 절대 모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요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존등기 신청 단독으로 할수 있는 자들 1호, 2호, 3호, 4호 이네 가지를 꼭 정리 들어가셔야겠고. 자, 이제 그 신청을 들어갔으면 등기 개시에서 보존등기 신청,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 법률 규정에 있는 직권으로 보존등기 개시되는 경우, 정리하셨으면 보존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문제인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문제에서는 이제 묻는 게 간단하죠. 신청 정보는 절차 총론에서 이미 끝냈습니다. 필요적 정보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보존등기에서는 무엇을 절대 적지 않는다. 등기 원인 연월일 적지 않는다. 그거 이제 구분하는 시험 문제. 꼭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첨부정보 예. 문제는 뭐 따로 안 물으니까 뭐여러분들볼 필요 없고. 자그 다음에 보존등기 마무리. 보존등기 신청으로 되든 직권으로 등기되든 보존등기 등기 실행되면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어디와 어디에 보존등기가 되느냐 하면 소유권의 객체인 부동산 표제부를 부동산 표시를 표제부에 소유권 보존을 갑구에 등기하면 보존 등기에서 표제부와 갑구에 등기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보존 등기가 전부 끝마쳐졌고 한번 기재례가 있으니까 한번 보죠. 기록례 290페이지 보세요.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기록례가 있네. 자, 이제 요거죠. 보존 등기는 개시가 신청, 단독 신청, 최초 소유자의 단독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는데 지금 거 기재례는 법률의 규정에 있는 이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예를 갖다 해놓은 겁니다. 이거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다시 한번 미등기, 보존등기 안된 토지 건물에 법원으로부터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이 들어온 때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죠. 자 이제 보세요. 갑구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접수 빈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혹이 다 쓰시면 되지. 접수란에 빈칸으로 돼 있다는 건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그 접수란 빈칸에 다 직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최초 소유자 천방자님 보존 등기 했는데 뭐로 인하여 돼있냐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어, 천방자님이 신청해 갖고 보존 등기에 된게 아니라.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천방자 앞으로 가처분 등해달라는 촉탁을 받아갖고 소유권 보존등기 천방자님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등기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 실행했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예,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소유, 객종 권리 등기 중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용익권에 관한 등기. 담보권에 관한 등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